국적 선주 상호보험인 KP9의 활성화를 위해 해운업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선주협회는 180여 개 회원사에 KP9 가입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국적 P&I가 세계적인 해상보험사로 성장했음에도 업계 관행과 외국계 P&I의 공세로 최근 몇 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운송계약서 등에 삽입된 IG클럽 독점 조항은 활성화에 큰 걸림돌입니다. 외국계 P&I 카르텔만을 이용토록 한 조항으로 국적선사도 KP&I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. KP&I 문병일 전무는 부산에서 열린 선박금융포럼에서 IG클럽 독점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 아울러 대형 화주와 금융권에 관련 조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. KP&I 측은 IG클럽 멤버인 영국 스탠더드와 중대형선 인수에 제휴하는 등 제약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